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동면 단성리에 나와 있고요. 여기 양동면 단성리라는 지역은 동양평 IC에서 뭐 차량 5분도 안 걸리는 굉장히 좀 입지적으로 서울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평을 굳이 관통하지 않고 서울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요 지역이 좀더 거리상 체감하는 거리상 그걸 체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주변이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근데 뭐 양동이라고 해서 뭐 되게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성리에서도 좀 외지인들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주택 되겠고요. 주택들이 다좀 마당이 좀 넓고 좀 그나마 좀 고급 주택들이 좀 즐비해 있네요. 예, 가격대가 뭐 양동 하면은 뭐 맨날 1, 2억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예, 그런 수준은 아니고 꽤 괜찮은 컨디션입니다. 꽤 괜찮은 컨디션에 퀄리티도 괜찮은 좀 돈을 많이 들인 좀 느낌이 좀 나요. 예, 그래도 양동에서는 그나마 그래서 그런 매물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좋네요. 예, 무지하게 좋습니다, 정말. 예, 일하기 싫을 정도로 좋은데 뭐 어쨌든 예, 바로 외관하고 내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 되겠고요. 저 아래가 이제 뭐라죠? 메인 진입도로. 거기서 이쪽으로 이제 좌측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예, 도로가 돼 있습니다. 진입로가 돼 있고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도로 폭약 6m 이상, 6,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은 도로 폭이 아스코트 포장도 굉장히 잘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단지 내 오수관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정면에 보이시는 이 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일단 주변이 너무 좋습니다. 산 이제 야산을 절토해 가지고 조성된 단지 같고요.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모든 교통망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강치 않고 양동 면소재지도 차량 굉장히 가까워요. 편의시설을 마트나 이런 걸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당 지금 정원도 관리가 좀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도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단점은 약한 600m 전방 거리는 꽤 있는 편입니다. 600m 전방에 진입하는 초입에 좀 축사가 있더라고요. 좀큰 축사 두개 동이 있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왔다 갔다 눈에는 보이니까. 그거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예, 그러진 않아요. 한 6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계 따라서는 철제 펜스 시공 잘돼 있고, 보강도어라든가 뭐 이런 공사도, 토목공사도 잘돼 있고요. 이쪽에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안쪽에 주차를 하시면 돼요. 손님이 많이 오시면 도로 한편에 좀 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자, 들어오시면 지금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이 부분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한 3대 정도는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지하수 관정 이렇게 있고 지금 뭐 매실나무라든가 각종 조경수들 뭐 이렇게 좀 많이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니까 좀 과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텃밭을 예, 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워낙 마당이 넓다 보니까 잔디마당과 텃밭 사이에 이렇게 또 화단 조성해 놓으셨고요. 일단 이쪽 주차장부터 한번 보면 주차장도 이렇게 아연칸으로 짜가지고 렉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차 박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겨울철에 좀 관리하기 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주차 박스 뒤쪽으로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농기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비 놓을 수 있는 창고도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요. 자, 열어보면 이렇게 관리기도 있네요. 잔디깎기 관리기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조금 어둡죠? 이렇게 창고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 창고도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주택의 뒷부분입니다. 자, 뒷부분도 보시면 좌측에 화단이고 이제 중간에 뭐 디딤석도 깔아 놓으셨고 파쇄석도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요 가스 요 벌크통 야 공용인 줄 알았어요. 공용 워낙 커가지고. 예, 굉장히 전원주택 치고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예, 큰 사이즈인데, 이걸 또, 이렇게 좀 편하게, 관리 편하게 돼 있고, 우측에 이제 주택에 그, 보일러실로 출입할 수 있는 방안문 이렇게 돼 있고요. 뒤집가에 지금 보시면은,
보강도 공사 상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위험한 부분은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이쪽에는 이제 정화조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수관로가 들어와 있는데 그죠? 예, 여기에 정화조가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같이 조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앞부분 보시면 자 이렇게 석재데크 굉장히 좀 튼튼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 메인 잔디도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잔디들이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예, 다 올라오고 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현무암 디딤석이라든가 굴림석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 화단도 확실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여기 보십시오. 화단 이런 부분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좀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좀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보시면 뭐 야외 소파라든가 벤치 야외 테이블 그 다음에 뭐 현수막이 아니라 뭐죠 요거 예, 까지 다 되어 있어서 여기서 차 한잔 마시기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을 바베큐장으로 좀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약간 단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마당이 상당히 넓고 토지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주택도 좀 효율적으로 뒤쪽으로 안치셨기 때문에 예,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네, 건축물의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지금 좀 블랙톤의 저 부분은 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셨고 양쪽 하얀색 이제 스타코 그다음에 처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경사 지붕에 징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창도 좀 많이 좀 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많이 빼셨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충망, 네, 접이식 방충망도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실이 있습니다. 좌측에 신발장 있고 바다 다 타일 마감. 그다음에 벽체와 천장은 다 도배지로 되어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도어죠. 이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은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는 주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주방과 이제 다이닝 룸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시공하셨네요. 한샘으로 하신 것 같은데. 한샘 브랜드 중에서도 좀 약간 고급 라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측에 이제 세탁기 자리 그 다음에 식탁도 이렇게 예, 대리석 스타일의 예, 아일랜드 스타 되어 있고요. 지금 좌측에 수납공간 있는 이 공간도 충분히 뭐 다른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데크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창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빼놓으신 거 볼 수가 있고 예, 3구 인덕션 매립 당연히 되어 있고요. 주방 한 켠으로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한 필수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닥은 다 타일, 예, 벽체도 타일, 물 청소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본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방화문도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 당연히 뭐 세탁기와 건조기 이제 요즘에는 일체형이라든가 위에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은데 충분히 충고는 그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우측에는 현재 그 김치냉장고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2단으로 좀 뭐 스탠드형이나 이런 거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네, 주방 공간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 들어오셔가지고 우측 부분. 자, 우측이 이렇게 거실 공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거실 공간인데 이 2층까지 층고를 높게 이렇게 빼셨어요. 굉장히 높고요.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쪽에 벽난로도 이 연통이 네 연통이 바로 2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이 연통에서 나오는 이 복사열이 굉장히 좀 따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루로 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호 역시 보시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빠져 있고 네, 이중 창으로 이렇게 시스템 창이네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단창에
네, 삼중 유리로 돼 있는, 네, 시스템 창으로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창 쪽에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층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약간 그 복층 구조죠? 예, 2층 주택이지만 약간 그 복층식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천장을, 야, 거실 쪽 천장이 그냥 무지하게 높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제 1층에 방이죠. 1층에 안방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아일랜드, 유럽풍의 약간 디자인으로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무난하면서도 이 화이트와 원목의 느낌이 좀 조화가 잘돼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으로 활용하는 공간. 역시, 붙박이장은 한샘 브랜드로 시공이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층에 안방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계단 및 창고라고 보실 수 있는 이 공간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 좀 빼놓으셨고, 우측에는 1층 공용 욕실입니다. 예, 보시면은 뭐 화이트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 자기 같은 경우도 약간 고급 자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의 자기를, 네, 이렇게 좀 시공돼 있고, 뭐 젠다이 뺀 거라든가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고급 자재들을 많이 좀 활용하셔가지고. 타일 크기도 꽤큰 편이고요. 예, 예쁘게 잘돼 있네요. 자, 1층을 다 보셨고, 1층은 이제 방이 하나, 욕실 하나. 예, 그 다음에 뭐 계단 및 창고, 그 다음에 주방 한 켠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예,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다 집성목으로 돼 있고, 옆에 철제 펜스라든가 이런 거잘돼 있습니다. 정면에 욕실이 바로 있어요. 2층 공용 욕실. 1층과는 칼라만 조금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욕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젠다이도 뭐 비슷하게 다돼 있습니다. 무난한 디자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우측에 방입니다. 2층의 첫 번째 방. 지금 현재 이 방은 서재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는 조망권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서 보는 조망권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무난하게 돼 있고, 자, 나오시면 약간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아까 그 1층에서 올려다봤는데, 여기는 내려다 보이는 공간. 네, 이렇게 뭐, 근데 펜스 있고 하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크게 없었을 것 같고요. 잘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방이죠. 네, 2층에 두 번째 방. 역시, 네,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는 약간 좀첫 번째 방보단 작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여기서 마당에 이제, 예, 마당이 바로 다 보이네요. 이렇게 다 보이고. 그리고, 예, 마지막. 자, 2층에 이제 이 방은 테라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 온실로 좀 꾸미셔도 되고, 선룸으로,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셔도 되는 공간이고요. 바닥 타일, 물청소하기 편하게 돼 있고, 천장은 이제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은 방두 개, 욕실을 하나, 그 다음에 테라스, 그 다음에 복도 공간, 이렇게 공간이 좀 빠져 있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동면 단성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좀 넓은 마당,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매물을 찾고 계셨다면은 이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와보니까 조용하고요. 일단은 관리 상태가 너무 좋네요. 구성 요소가 너무 잘돼 있고, 뭐 각종 뭐 과실수, 뭐 조경수들도 식재가 잘돼 있고, 좀 넓은 텃밭도 보유하고 있고요. 예, 여러모로 좀 마당이 넓, 땅이 좀 대지가 넓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퇴직하시고 오셔서 이런 데서 조용하게 전원생활 하시는 거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예, 정말 야외 활동하기 너무나, 예, 좋은 시기죠. 그렇죠? 1년에 며칠 안 되는 좋은 시기니까요. 조심하게, 예, 뭐 사고 없이 그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